오랜만에 또 도시에 왔는데 오늘 1위 후보라고 들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너무 긴장하지 않는 마음으로, 가벼운 마음으로 갔어요. 그 저번에 그때도 너무 멤버들 긴장도 하고 생각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. 근데 너무 1등이라는 거에 너무 부담받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무대하면서 오늘 그냥 컴백 즐기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그리운 마음 활동 때 1위를 받았던, 첫 1위를 받았던 이렇게 더쉬운데요. 파울링으로 더쉬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오늘도 1위 후보라고 들었습니다. 이게 사실 원래는 기대 잘 안 하고 그랬었는데 또 한번 받아보니까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고 살짝 또 조금 기대가 되네요. 오늘은 울지 않아요. 사실 뭔가 좀 팬분들이 없잖아요. 우리 앨리스가 이렇게 카페에 같이 있었으면 울 것 같기도 했을 텐데 실감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들 뭔가 안 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뭐 더 쇼에서 제가 한번 정말 제가 한번 조금 울었는데 받게 된다면 기쁜 마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, 다만 아쉬운 점은 이제 우리 앨리스 여러분이 이제 없다는 게 좀 한편으로는 너무 허전하기도 하고 좀 그렇긴 한데, 어떤 뭐 무대든 가리지 않고 항상 함께 있다고 생각하고 뼈가 부셔지도록 열심히 추고 있으니까요. 이번에는 울진 않을 것 같아요. 좀 웃으면서 즐기고 싶네요.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대 올라가려고요. 이번 주 첫 번째 음방이 더쇼 도시였는데, 감사하게도 저희가 또 1위 후보에 올라가지고 영광을 또 만약에 누리게 된다면은 저희가 공약을, 그때는 또 뭐 당황하고 막 해가지고 공약을 했던 걸 제가 보여드리지 못했게 되시도록, 그래서 이번에 진짜 1위를 하게 된다면은 또 이번에는 전보다는 좀 더 제대로 된 공약 엔딩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저희는 전출을 준비해 보겠습니다, 여러분. 먼저 사전에 집계된 음반 점수입니다. 동영상과 방송 점수, 팬 사전 투표 점수입니다. 여기에 순간 점수 집계된 실시간 앱 투표 점수를 합친 결과. 우리 앨리스 너무 감사합니다. 오늘은 울지 않을 거야. 고생 1위다. 네, 저희가 더쇼에서 1위상을 받았습니다. 이렇게 1위를 할 줄 알았나요, 다들? 몰랐죠. 그렇죠. 사실 이번 이제 하울링 활동을 시작할 때 이제 앨리스 여러분들과 함께 뭔가 음악 방송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좀 아쉬운 마음이 커서 그런지 네. 1위에 대한 생각을 많이 못했었는데 이렇게 네. 1위라는 상도 주시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, 앨리스. 네. 이 상은 역시 앨리스가 만들어준 거죠. 네. 진짜 멀리서 늘 선물 보내주시고 진짜로 저희가 항상 보답해드려야 돼요, 진짜로. 그렇죠. 네. 이번 더쇼 1위를 시작으로 남은 활동 우리 더 힘내서 하자고요. 네, 아, 네, 그렇죠. 파이팅 해야죠. 그리고 또 우리 멤버들 진짜 너무 고생 많았어요. 아, 네. 박수! 와, 진짜 정말 너무 고생 많았고 진짜 앞으로 또 건강하게 이거 네. 활동 마무리하면서 네. 좋은 또 일도 더 많이 일어날 거니까 그렇죠, 네. 네, 좋은 일만 우리 기다립시다, 여러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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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우리 앨리스에게 저희가 네. 보답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빅톤이 될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빅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, 앨리스. 고마워요. 아니, 마이크를 거꾸로 주셨어. 말은 해야겠고 이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.